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2-2065호 2022년도 정보통신방송 혁신인재연구급 통합설명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정보통신인재팀 김상태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설명 내용은 ICT R&D 인재양성사업 추진 계획과 정보통신방송 인재양성사업에 대한 소개를 드리고 내역사업별로는 담당자들이 설명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CT R&D 인재양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부가 추진하고 있는 ICT R&D 인재양성사업 환경을 보신다면 아시다시피 전 산업에 있어서 디지털 전환이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와 AI 인재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서 소프트웨어 AI 인재난이 지속되고 있고 디지털 경제 전환에 따라서 승자 독식하는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승자 독식 경쟁 구조에서 혁신 인재의 중요성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에서는 전문성과 함께 실무 능력을 갖춘 인재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산업에서 충분한 인재를 공급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에서는 지역 혁신을 주도할 혁신 인재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질적, 양적, 지역 간의 미스매치가 있어서 기업들에게 큰 문제가 아닐 수 없겠습니다. 인재 수요 전망입니다. 보시다시피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분야에 있어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소프트웨어 AI와 콘텐츠 분야에 있어서 인재 부족 현상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시급히 해소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재 ICT R&D 인재양성사업 전체적인 구조입니다. 정규 교육과정과 비정규 교육과정으로 나누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정규 교육과정은 고교의 소프트웨어 마이스트고, 실무형 교육과정으로 학부, 대학교의 학부과정으로서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을 운영하고 있고, 대학원 연구개발 과정으로서 AI 대학원과 대학 ICT 연구센터 등 지금 석박사 과정의 모든 사업들이 대학원 연구개발 사업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지원 사업으로는 글로벌 핵심 인재 양성 사업 등의 해외 진출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비정규 교육과정으로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등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총 인재 양성 사업은 3,088억 원 규모이며, 이 중에 R&D 사업은 1,369억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ICT R&D 인재 양성 사업의 성과를 살펴본다면, 기본이 ICT 석박사 인재 양성을 집중 양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까지 약 1.5만 명의 석박사생들을 배출하였고, 이와 더불어서 국가 혁신 기술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9건의 국가 우수 연구개발 성과 100선에도 선정되었고, ICT 연구 지원 및 인재 양성을 집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성과 측면에서 본다면 SCI급 논문이 12,000건, 특허가 5,000건, 기술료가 486억 원 등의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또한 이 본사업을 통해서 ICT 특화 교육과정을 신설한다든지 AI 대학원을 신설하는 등의 대학 교육 체계를 혁신하는 데 이바지를 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방송 혁신 인재 양성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방송 혁신 인재 양성 사업은 크게 교육 훈련, 연구 지원, 해외 연계 지원, 정책 기반 지원, 이렇게 네 개의 내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는 모든 대부분의 사업들이 교육 훈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 핵심 인재 양성, 지역지능화 혁신 인재 양성, ICT 명품 인재 양성, 융합 보안, ICT 혁신 인재 4.0, 메타버스 융합 대학원 등이 교육 훈련으로 포함되어 있어서 3750을 면제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연구 지원은 대학 ICT 연구센터가 포함되어 있는데 예산 규모로는 369억 원으로 가장 큽니다.
오늘은 교육 훈련과 연구 지원에 속해 있는 사업 중에 신규 공고 나가 있는 사업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고 나간 사업 내역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지역 진흥화 혁신인재 양성 사업입니다. 사업 규모는 22년에 185억 원 규모가 되고요. 사업 내용은 지역 사업에 연계, 지역 사업과 연계하여 재직자 석사 과정을 운영하는 커리큘럼이 되겠습니다. 지역 진흥화 혁신 연구와 함께 지자체, 그다음에 지역 기업 등의 연계 프로그램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2년 신규 공고 규모는 5개 대학을 선정할 예정이며 50억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상세 내역은 뒤에 내역별로 설명드릴 내용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ICT 혁신인재 4.0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52.5억 원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사업은 기업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PBL 기반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그 다음에 올해 추가로 거기에서 나오는 연구개발도 같이 수행하도록 사업이 약간 재편되었습니다. 실전 문제 해결형 역량을 갖춘 석박사 융합 연구인재를 양성하고 개방형 교육체계 마련과 해외 단기 연수 지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공고 규모는 신규 과제 규모는 20개이고 사업 계획서 기준으로 본다면 10개 블록, 10개 과제 규모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으로는 25억 원 규모입니다. 세 번째는 메타버스 융합대학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메타버스 융합 석박사 학위 과정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며 기본적으로 공학과 인문학을 융합한 커리큘럼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학협력 프로젝트도 같이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고 규모는 신규 2개 대학을 지원할 예정이며 예산 규모는 10억 원입니다. 끝으로 대학 ICT 연구센터입니다. 22년 예산은 369억 원이고 지원한 품목은 양자정보통신, 지능형 반도체 등 ICT 융합, 유망 기술 분야가 되겠습니다. 혁신 도약형 과제로 지정해서 학생들 창의 연구를 지원하고 대학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 규모는 신규 6개이고 예산상으로는 30억 규모가 되겠습니다. 전반적인 일정입니다. 본 사업이 지금 공고 중에 있으며 4월 15일 연구 계획서가 접수 마감이 됩니다. 접수 마감되면 그 이후에 신청 기관의 적격성 검토가 진행이 되고 평가위원회 구성을 통해서 4월 말 또는 5월 초쯤에 평가위원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평가위원회는 내역 사업의 특성에 따라서 서면 또는 발표로 진행할 예정으로 있으며 이후에 6월 달에 평가 결과가 통보되고 이심청과 협약 체결이 진행되면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하는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일정들은 과제 접수 결과라든지 또는 대회 환경에 따라서 조금 조정될 수 있으니까 전반적인 일정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신규 과제 선정 평가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실 텐데요. 선정 평가는 기본적으로 평가 전에 접수 마감이 되면 평가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그거에 따라서 서면 또는 발표, 비대면 평가 형태로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과제에 따라서는 접수 번호 기준에 따라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업 계획서 발표는 기본적으로 연구 책임자가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등 대외 환경이 여의치 않다면 저희 IITP의 담당 간사에게 미리 연락을 취하셔서 발표자가 여의치 않은 사항을 설명하고 대리 발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평가 결과는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이어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선정과제 연구개발 및 연구개발 기간은 현재는 대학 석박사 과정은 7월 1일부터 사업이 시작하는 것으로 예산이 확정되어 있습니다만 사업심의위원회 등에 따라서 조정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아울러 2차년도 이후의 사업비는 국회 예산심의에 따라서 변동될 여지가 있으니 이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과제 접수 결과, 혹시 이 접수 과제가 발생하거나 또는 평가 결과, 적합 기간이 없는 과제에 대해서는 재공고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의사항, 꼭 말씀드리고 싶은 주의사항입니다. 과제는 지금 본부처 통합 연구지원 시스템에 전산 등록하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이지원이 아니고 아이리스 시스템을 통해서만 전산 등록을 받고 있으니 이 점은 꼭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연구개발 계획서라든지 제출 서류 등 신청서를 첨부하셔서 전산 접수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관련된 서류들도 전산 접수로만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전산 접수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 우편, 현장 접수는 없습니다. 공고문에 굵게 안내 드렸지만 한번더 강조해서 말씀드린다면 접수는 4월 15일 15시에 전산 등록이 완료됩니다. 기존의 이지원 시스템은 저희 IITP에서 협조해서 조정할 수 있었지만 아이리스 시스템은 본부처 통합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희가 마감 시간을 이미 조정할 수 없는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사업계획서 접수하시려는 분들은 사전에 관련 서류 등을 미리 제출해 놓고 필요한 내용들을 수정 접수하는 형태로 진행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신청서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전산 등록 마감 시간 전까지 반드시 제출 완료 버튼을 누르셔야 합니다. 제출 완료 버튼을 누르지 않으시면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구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니까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감 시간 이후에는 당연히 수정과 전산 등록이 불가합니다. 시스템으로 차단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반드시 양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산 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해서 지연, 장애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수한 2일 또는 3일 전에 필요한 서류들은 다 제출을 해놓고 사업계획서 등 일부 수정 내용들만 수정 제출하는 형태로 접수를 하셔야 당일날 혼잡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당일날 전산 장애가 있더라도 그 부분은 쉽게 구제할 수 없는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가급적이면 공고 내용을 원칙적으로 준수를 하고 있으나 대여 환경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공고 내용 중에 수정 사항이 생긴다면 저희가 IIT 홈페이지라든지 아이리스 홈페이지에 공고 내용 변동 사항을 올려줄 예정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각 과제별, RFP별 문의처는 이 슬라이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IITP 정보통신인재팀 한마음 책임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 대학 ICT연구센터 육성지원 사업의 신규 과제 공고와 관련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설명은 사업 개요부터 선정 관련 지원 분야, 신청 자격, 참여 조건, 평가 기준을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사업 개요입니다. 대학 ICT연구센터 육성지원 사업은 ICT 유망기술 분야 첨단 연구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ICT 혁신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ITIC는 ICT 분야의 우수한 석박사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만큼 ICT 분야의 대학원이 설치된 국내 대학원이 주관 대학이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ICT 분야, 흔히 말하는 공대 대학원만 지원 가능한 것은 아니며, ICT와 융합하여 시너지를 낼수 있는 전공의 대학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현재 ITIC에는 의학대학원이 주관 기관으로 영상 빅데이터를 연구하는 연구센터가 있습니다. 올해 선정하게 될 연구센터는 총 6개입니다. 연간 ITIC의 정부 연구개발 지원금은 10억 원 수준으로 예년 대비 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만 1차 연도의 경우 7월부터 과제를 시작해 6개월만 수행하게 되므로 5억 원만 지원이 됩니다. ITIC 사업의 지원 기간은 최장 8년이며 총 3단계 2 플러스 4 플러스 2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 단계가 종료되는 시점마다 단계 평가가 실시되는데
2단계 평가 결과에 따라서 추가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드리자면 최초 2년 수행을 마치고 실시하는 1단계 평가는 실적을 확인하고 점검받는 평가이지만 2단계 종료 후 실시하는 단계 평가는 3단계로 계속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없을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평가입니다. 과제 수행 시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원 내용에 그 적시된 연구개발비는 ICT 기술개발 및 인력 양성에 필요한 운영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또한 ITRC 연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간접비 60% 이상은 학교의 공동비가 아닌 연구센터 운영에 필요한 부분으로 사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번에 품목 지정으로 선정될 6개 과제의 지원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품목 지정 분야의 품목은 ICT 기술 분류 체계의 중분류 기준으로 나누어져 있고 ICT 연구개발 기술 분류 체계는 공고문에 게재된 IITP 홈페이지 혹은 저희 아이리스에서 참고 자료로 첨부되어 있으니 꼭 다운로드 받아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에는 기술 주권 확보 및 고급 인재 육성이 시급한 필수 전략 기술 분야와 분야별 인력 수요 및 기술 수준 등을 검토하여 지원 분야가 선정되었으며 소분류나 세분류의 그 내용이 추가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ITIC는 보통 4개에서 5개 정도의 세부 연구 프로젝트를 구성하여 수행하게 되는데요. 사업계획 시 과제 내 세부 연구 프로젝트를 해당 소분류나 세분류의 기술 분야를 주제로 수행하셔야 하며 TRL 2에서 5단계 수준의 기술 개발 주제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신청 자격입니다.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우리 사업은 석박사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으로 국내 ICT 분야 대학이 주간 연구개발기관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른 대학들과 컨소시엄을 이루거나 기업과 협력하여 연구를 수행하실 수 있으며 ICT 이외의 전공과 융합연구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ITIC에서 여러 대학의 교수님들이 함께 연구를 수행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몇 분 이상의 교수님이 참여하셔야 된다라는 어떤 제한사항은 사실 없습니다. 다만 저희 주간 연구기관의 연구 책임성 강화를 위해 몇 분의 교수님들이 참여하시는 교수님의 과반 이상은 주간 대학 소속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6명의 교수님이 함께 연구를 하신다면 그중 3명 이상은 반드시 주간 대학 교수님이셔야 합니다. 또한 동일한 품목에서는 같은 대학이 2개 이상 과제를 지원하실 수 없습니다. 그 말은 각기 다른 품목에는 각각 한 개씩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예를 들어 차세대 통신의 그 2개의 과제를 A라는 대학이 지원을 할 수는 없지만 한 A라는 대학이 뭐 차세대 통신, 지능형 반도체 이렇게 각각 한 개씩은 지원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다음으로는 참여 인력입니다. ITIC는 석박사 인력 양성답게 풀타임 석박사 학생 40명이 참여해야 합니다. 과제로 선정된 후에 9월에 등록하는 신입생으로 채우는 것은 불가하고 반드시 지원 시점 기준 40명이 모두 구성되어야 합니다. 합부생도 참여는 가능하지만 40명의 기본 요건에 포함될 수는 없고 어디까지나 추가적으로 연구 책임자께서 인정하시는 경우에 한해서 참여가 가능합니다. ITIC 연구 책임자로 신청이 불가한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ITIC의 연구 책임자로 계시는 교수님은 당연히 지원이 불가하며 연구재단의 ERC와 같이 비정규 과정 중점 연구센터 지원 사업의 연구 책임자도 지원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하고 싶으신 경우는 ITIC로 선정될 경우 기존 사업을 탈퇴하시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하셔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겠지만 ITIC는 3750이 적용되는 R&D 사업입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시어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창의자율과제를 지도할 전임연구원 한 명을 채용해야 한다는 신청 자격이 있으니 이 부분도 반드시 확인 부탁드립니다. ITIC의 참여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ITIC는 여러 개의 세부 연구 프로젝트가 어우러져 수행하게 됩니다. 몇 개 이상의 세부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해야 한다라는 어떤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4개에서 5개 정도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중 한 개는 반드시 혁신도약형 과제로 수행하셔야 합니다. 혁신도약형 과제는 성공 확률이 높은 연구가 아닌 실패한 확률이 높더라도 연구자가 꼭 해보고 싶었던 혁신적인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과제의 목표는 미달성될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미달성된 경우에는 실패 원인을 분석하여 다음 연구에 반영할 수 있는 평가 관리 체계 마련 방안도 이 연구개발 계획서에 제시되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분류 또는 소분류 기술을 주제로 하는 과제와 혁신도약형 과제가 동일한 세부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도 있고, 각각 과제로 수행되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연구자 분들께서 자유롭게 구성하시면 됩니다. 또한 ITIC 참여 학생들 중20% 이상은 반드시 기업가정신 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40명이면 그중 20%인 8명 이상은 매년 기업가정신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업가정신 프로그램은 다양한 과정 운영이 될수 있겠는데요. 취업지원센터 같은 곳에서 운영하는 특강이나 세미나를 듣거나 교내 개설된 정규 과목으로 수강을 하거나 각 연구센터에서 별도로 기업가정신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몇 시간 이상 들어야 한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학생들이 양질의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가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연구센터에서 지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과정 운영하실 때 인턴십 과정을 필수로 개설하여 운영하셔야 된다는 것이 작년과 다른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창의자유 과제입니다. 창의자유 과제는 그야말로 학생들이 자유적으로 수행하고 싶은 과제를 제안하면 그 제안서를 바탕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가끔 세부 연구 프로젝트의 하나로 수행해야 하느냐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창의자유 과제는 세부 연구 프로젝트와 별개로 학생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연구 책임자께서는 5개 팀 이상을 선정하여 연간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연구개발비를 지원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 창의자율 과제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창의자율 과제를 수행하는 석박사 과정 학생들을 지도해주는 전임연구원을 반드시 한명 이상 채용하셔야 하며, 창의자율 전담 지도요원을 수행을 해주셔야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박사급 연구원이라고 적혀져 있는데요. 박사가 아니라 박사급이기 때문에 반드시 박사 학위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석박사 학생들을 지도해야 하는 만큼 학생들 지도에 부족함이 없는 충분한 역량을 가진 분으로 채용하시기 권고드립니다. 창의자율 과제는 학생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다 보니까 ITIC 참여 인력만으로 구성이 어려운 부분도 좀 있습니다. 이에 창의자율과제팀에 ITIC 참여하는 석박사 이상이 한명 이상 포함되어 있다면 ITIC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이나 학부생도 참여가 가능하도록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평가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정평가 항목은 크게 5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업 수행 역량입니다. 사업 수행 역량에서는 연구 책임자와 참여 인력 역량의 우수성 및 역할의 구체성, 수행 기간의 역량 및 지원 계획의 우수성 등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수행 기간의 역량에는 주간 기간과 공동 연구 기간, 협력 기간 등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되며 총 25점이 배점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재 양성 전략 및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가장 높은 35점이 배점되어 있습니다. 인재 양성 계획을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전주기적 인재 양성 계획이 15점, 그다음 창의혁신 인재 양성 방안 우수성이 20점입니다. 앞서 의무상으로 설명드린 창의자율 과제, 기업가정신 교육, 그리고 저희가 이제 성과 지표로 들어가 있는 배출 인력의 고용 연계, 창업 지원 방안 등을 평가함으로 참고 바랍니다. 연구 수행 계획 및 방안으로는 적절성, 우수성, 혁신도약형 세부 과제 수행 계획의 우수성 등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성과 관리 및 확산 방안은 10점, 이 사업의 산업, 경제, 기술, 고용, 기여도, 파급 효과는 5점이 배점되어 있습니다. 모두 합하면 100점 만점이며 가점이나 감점 항목은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작성 양식은 사업마다 다소 달리합니다. 공고문과 함께 첨부된 제출 서류 양식을 준수하여 작성해서 제출하시기 바라며, 관련 증빙 서류들도 빠짐없이 체크하셔서 누락되는 서류가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역진흥화혁신인재 양성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정보통신인재팀 권영진이라고 합니다. 먼저 사업 개요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진흥화혁신인재 양성의 사업 목표는 현장 이해도가 높은 지역 재직자를 대상으로 혁신교육과 연구를 통해 지역진흥화 혁신산업 연구인력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지원 규모는 2022년도에 5개 과제 50억으로 책정이 돼 있고요. 1차년도 과제는 올해 7월 1일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10억 원 수준으로 되고, 2차년도부터는 연간 20억 원 수준으로 편성이 될 계획입니다. 기관 부담금이 있는데요. 대학은 정부 출연금의 10% 이상을 현금으로 의무적으로 부담을 하셔야 되고요. 지방자치단체도 의무 부담금이 있습니다. 10% 이상의 현금 부담이 필수고요. 그리고 본 사업은 3채공공 제외사업입니다. 인재형성 사업으로 3채공공 제외사업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원기간은 최장 8년이고요. 1단계 2년, 2단계 4년, 3단계 2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재직자 대상의 진흥화 혁신 교육 과정과 산하 공동 연구에 필요한 운영 비용을 지원을 해드리게 됩니다. 지원 분야는 진흥화 기술 분야인데요. 진흥화 기술 분야는 네트워크나 데이터,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컴퓨팅 등각 분야에서 기반 기술과 통합하여 영향을 미치는 4차 산업혁명의 공통 핵심 동인 기술이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5대 권역은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동부권, 동남권으로 구분이 되고요. 본교가 속한 권역별로 선정 평가를 통해서 지원 대학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기존에 지금 5개 대학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각 권역별로. 그래서 기존에 선정이 되어 있는 경기, 충청, 전남, 경북, 부산은 제외를 하고 선정이 될 예정입니다. 신청 자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청 자격은 ICT 분야 대학원이 설치된 국내 대학원이고요. 재직자 진흥화 혁신 과정과 혁신 연구, 지역 인재 양성 협력 프로그램 추진을 위해서 대학 기업 출연연 그리고 지역 경제 지능 기관 등이 공동 연구 기관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단 중소 중견기업은 협력 기관으로만 참여가 가능한데요. 협력 기관으로 참여 시 의무 부담금은 없습니다. 공동 연구 개발 기관은 주관 연구 개발 기관이 속한 광역시도 소재의 법인만 구성이 가능합니다. 단 세종하고 대전 그리고 제주하고 전남은 동일 광역시도로 간주해서 공동 연구 개발 기관으로 같이 지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이 주간 연구 개발 기관으로 수행 가능한 과제 수는 최대 1개고요. 22년도 올해 현재 수행 중인 과제를 포함해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참여 인력은 전임 연구원 5명 이상, 재직자 석사과정 재학생 연 20명으로 구성이 되고요. 이 외에 산학 연구에 참여하는 풀타임 석박사 과정 학생들도 참여 연구원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참여 조건은 재직자 공학 석사 진흥화 혁신 학위 과정을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연 20명 이상 선발을 하셔야 되고요. 이 재직자 학위 과정은 23년부터 필수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석사 학위 과정 이외에 박사 학위 과정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역산업진흥화 혁신연구를 연 8건 이상 수행을 하셔야 되고요. 23년도부터 필수입니다. 그리고 전임연구원 5명 이상,
산학협력 중점 교수 1명 이상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채용을 완료하셔야 되고요. 행정인력은 1명 이상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단기 디지털 역량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셔야 되고요. 과제당 연 20명입니다. 과제별 중점 연구 분야에 특화된 해외 단기 연수 프로그램을 사업계획 포함하셔서 운영을 하셔야 되고요. 학생 창의 자유과제를 ITRC하고 동일하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중점 추진 내용인데요. 지역산업 지능화혁신연구, 재직자 지능화혁신교육과정 운영, 지역인재양성협력프로그램, 연구전문성 강화, 성과관리, 기타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지역산업 지능화혁신연구는 지역산업 수요기반의 프로젝트를 기업과 같이 운영을 하셔야 되고요. 지역 거점 지능화 연구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을 하셔야 됩니다. 박사후 과정 등의 전임 연구 인력을 확보를 하셔야 되고요. 5명 이상 지능화 혁신 연구 및 표준화 활동 등을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수요 기업 재직자가 참여토록 제도화해서 현장 수요를 제고하고 연구 성과의 실효성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재직자 확인 과정은 전체 이수학점의 50% 이상을 지능화 혁신연구 프로젝트로 운영을 하시도록 권고를 드리고요. 그 학위 논문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보고서도 학위가 인정이 되도록 사업계획서에 포함을 해 주시기를 권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재직자 지능화 혁신교육 과정 운영인데요. 중소중견기업 재직자에 한해서 등록금이 지원이 됩니다. 배출인력은 학위 후 1년 이상 해당 기업에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강제를 하고 있고요. 지원금액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중소기업은 90%, 중견기업은 80%까지 지원이 됩니다. 매년 20명 이상의 신입생을 선발해서 운영을 해야 되고요. 22년은 운영을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요. 23년은 필수적으로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과제별 중점 연구 분야에 특화된 글로벌 기업이나 대학과 강의 세미나 멘토링 등 협업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해서 해외 단기 연수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한 2주 정도 이내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그 재직자 학생들 뿐만 아니라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풀타임 석박사 학생들도 참여해서 운영을 하셔야 되고요. 1차 연도는 내년 2월 28일까지 완료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학업 접근성 강화를 위해서 권역 내 타 대학 간 교과목 공동 개설과 학점 교류 사업계획서에 포함을 해 주시기를 권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지역인재양성 협력 프로그램입니다. 지자체나 기업 등과 지역인재양성 협의체를 운영을 하셔야 되고요. 지능화 혁신 사례를 공유하고 멘토링, 메이커톤, 취업정보 제공 및 취업 박람회 등을 추진하셔야 됩니다. 지자체의 참여와 역할을 강화하고 기업 및 재직자의 지능화 혁신활동 지원체계를 구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역 재직자와 학생, 프리랜서 개발자 등의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서 대중소기업과 대학이 협력을 해서 단기 디지털 역량 향상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연 20명 이상입니다. 다음은 연구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전임 연구원을 5명 이상 채용을 하셔야 되고요. 산학협력 중점 교수를 1명 이상 채용하셔야 됩니다. 채용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의무적으로 채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행정 전담 인력도 한 명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성과 관리는 논문이나 특허 등의 성과지표는 지향을 하고 사업의 실효성을 측정할 수 있는 그 지능화 혁신 사례나 산업체 연구비 수주 등 실질적인 성과지표로 적용을 할 계획입니다. 기타 사항으로 기업가정신 교육이나 창업 세미나 등은 필요에 따라서 센터가 자율적으로 시행을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평가 기준인데요. 평가 기준은 사업수행 역량, 인재양성 전략 계획, 사업수행 계획 방안, 지역협력 계획 방안, 성과관리 약산 방안, 기대효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진흥화 혁신인재양성 사업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ICT 혁신인재 4.0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정보통신인재팀장 김상태입니다. 본 사업은 저희 팀의 유혜인 선임이 담당을 하고 있으나 금일 휴가로 인하여 대신 설명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문의하실 사항들은 RFP에 있는 연락처를 참고하셔서 기존대로 문의를 해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CT 혁신인재 4.0 사업 개요부터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본 사업은 기업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에 대해서 대학과 협력하여 연구 교육 과정을 설계하고 운영하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특징적으로 연구개발 내용을 추가하여서 발생된 문제들 연구개발까지 해서 같이 진행할 수 있도록 올해는 변동해서 추진할 예정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실천 문제 해결 역량을 갖춘 ICT 석박사 융합 연구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 규모는 2022년도 사업비는 25억 원이며 과제 수로는 20개의 단위 과제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연구 교육 과정과 연구 개발 내용을 묶어서 블록 단위로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10개 블록, 10개 과제로 인정을 하시고 인식을 하시고 지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블록당 지원 규모는 1차 년도 2.5억 원, 2차 년도부터는 연간 5억 원 수준이 됩니다. 사업비 편성은 교육과정 개선과 연구개발 내용을 구분하지 않고 편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블록을 기준으로 해서 신규 지원 기간은 최대 2개 블록을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수행하고 있던 대학들에 대해서는 과제 수 기준으로 봤을 때 최대 5개까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 2개의 교육과정 개편 과정을 운영하고 계신 대학께서는 1개 블록만 신규로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본 사업은 연구개발 혁신법에 의거해서 3책 50이 제외되는 사업입니다. 지원 기간은 최장 5년입니다. 1단계 3년, 2단계 2년이 되겠습니다. 지원 내용은 연구 교육 과정 개발 운영 및 연구 개발에 필요한 운영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연구비는 말씀드렸지만 대학에서 자율로 편성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간접비는 직접비의 20% 이내에서 편성을 하도록 제한하였습니다. 단 간접비 고시 비율이 20% 이하인 대학에서는 고시 비율에 따라서 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지원 분야는 ICT 기반의 다학제 융합 연구 교육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ICT 대학원에서 공학, 인문학 또는 미학 등 여러 분야의 내용들을 융합한 커리큘럼을 운영하시도록 교육과정을 설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청 자격입니다. 기본적으로 ICT 분야 대학원이 설치된 국내 대학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과제 신청 구조는 주간 연구개발 기관이 교육과정 개발 운영, 그다음에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신청은 블록 기준으로 해서 신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주간 연구개발 기관 당 블록 기준으로 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만일 A 대학의 A 교수가 2개 블록을 지원할 경우는 사업계획서를 2개를 작성하셔야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음 신청 자격이 되겠습니다. 주관기관은 국내 ICT 대학원이 설치된 대학원이 되겠습니다. 대학 간 콘소시엄 구성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관연구개발기관에서 전체 교육과정 및 교과목의 50% 이상을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공동연구개발기관은 대학만 가능하고 기업은 협력기관으로서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참여 인력은 풀타임 학생 기준으로 석박사 학생 기준이며 블록당 10인 이상으로만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연구 책임자 및 세부 연구 교육 과정별 주임 참여 교수라든지 연구 프로젝트 참여 교수라든지 기업체 소속 멘토 학생 등 이것들은 잘 편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구 책임자가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서 학부생도 본 과정에 참여해서 참여가 허용이 되지만 석박사생 10명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이 점은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 조건입니다. 기본적인 참여 조건은 대학원 연구교육과정 개발 운영을 하여야 하고 교육과정 연계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여야 하고 글로벌 단기 연수를 지원해야 합니다. 아울러서 개방형 교육체계를 마련해야 됩니다. 상세 내용은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학원 연구교육과정 개발 운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교육과정별 융합 분야에 따라서 교수 2명 이상이 팀 티칭을 하셔야 하고 참여 기업과 연계해서 세계 내외의 세부 프로젝트에 대해서 총 10명 이상의 대학원생이 참여를 하여야 합니다. 기업 현장의 실전 문제를 발굴해서 주제를 만들고 이를 통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학제 융합 교육과정 및 교과목으로 구성을 해야 됩니다. 설계된 하나의 교육과정은 최소 2학기 이상 운영을 하여야 하고 학기별 교육과정은 대학별로 자유롭게 구성하시되 반드시 정규 교육과정으로 인정하셔야 됩니다. 대학별 연구 교육과정 수료 인원을 관리해야 하고 이거는 과정당 최소 10명 이상이 필수적으로 수료증 발급이 가능하게끔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과정별 교수 요원으로서는 외부 전문가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기업은 연구 교육 과정 개발 운영에 직접 참여하고 실전 연구 주제 제시하고 그다음에 코칭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참여 학생은 기업 인턴십 과정을 이수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최소 1개월 이상 운영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교육과정 연계 연구개발 프로젝트 수행과 관련해서는 산업계의 최신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연구교육과정과 연계해서 PBL 방식의 기업대학 공동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셔야 합니다. 프로젝트 수행 건수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단기 연수를 지원하여야 합니다. 교육과정 및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우수 석박사 과정생을 선발해서 해외 단기 연수를 지원하셔야 됩니다. 블록당 최소 4명, 2주 이내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간연구개발기관이 해외대학과 연계해서 글로벌 단기 연수하고 인턴십 프로그램 수요 발굴 기획 운영하시는 부분은 자율로 맡기겠습니다. 개방형 교육체계를 마련하셔야 됩니다. 참여대학 및 학과 간 이수학점 교류를 확대해야 하고 연구교육과정 공유를 위한 참여기업 고용연계도 지원하시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평가 기준입니다. 기본적으로 사업 수행 역량과 인재양성 전략 계획, 교육과정 개발 운영 계획, 연구 수행 계획, 그다음에 성과관리 확산 방안, 기대 효과 등을 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본 사업은 대학의 학과 교과과정 개편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대학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아울러 연구 개발 내용을 수행하기 위해서 기업들과도 협력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들은 사실 ICT 혁신인재 4.0 수행계획서 작성 방식에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내용 작성하실 때 기재된 메모를 확인하셔서 작성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정보통신인재팀 신설의 책임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메타버스 융합대학원 지원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시대가 도래함과 동시에 XR, AI, 5G 등 가상 생태계를 구성하는 ICT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시공간의 제약이 없는 메타버스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정부는 지난 1월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 전략을 발표했는데요. 그 추진 전략 중 메타버스 인재 양성의 일환으로 메타버스 융합대학원 사업을 올해 신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의 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메타버스 융합대학원을 통해 메타버스 전문 인력인 석박사급 고급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지원 규모는 올해 총 10억 원이 투입되어 2개 대학을 선정합니다. 1차년도인 올해는 5억 원, 2차년도부터는 매년 10억 원으로 총 55억 원을 각 대학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만 대학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의 10%를 현금으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에 의거하여 3책 50 적용에 제외되는 사업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기간은 최대 6년으로 1단계 4년과 단계 평가를 거쳐 2년을 추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메타버스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산학협업과정을 운영하는 등 메타버스 석박사급 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합니다. 참고로 대학의 간접비는 상이하게 공시되지만 본 사업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간접비 비율은 20% 이내로 제한됩니다. 다만 간접비 고시 비율이 20% 이하인 대학은 고시된 비율에 따라 산정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원 분야입니다. 확장 형식인 XR을 기반으로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인 DNA와 블록체인, 디지털 트윈 등 메타버스 요소 기술과 그리고 예술, 경영, 심리, 미디어 등 인문사회 분야를 융합한 메타버스 융합기술 분야를 지원합니다. 다음은 신청 자격입니다. 신청 자격은 ICT 기술 개발 분야 대학원이 설치된 국내 대학 중 메타버스 석박사 교육과정 개설이 가능한 대학에 해당이 됩니다. 주간 연구 개발 기간으로는 국내 메타버스 석박사 교육과정 개설이 가능한 ICT 기술 개발 분야, 즉 공학대학으로 메타버스 전공 교수진을 구성하고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등 석박사급 인재 양성을 수행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메타버스 융합대학원은 대학 내 단과대를 융합하거나 A대학과 B대학을 대학 간 융합하는 등 그 구성은 대학의 자율입니다만 대학 간 융합하는 형태의 경우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을 둘 수 있습니다. 협력기관은 주간연구개발기관과 협력이 가능한 국내 기업, 연구소, 해외 대학 등으로 산학연구 프로젝트를 추진하거나 글로벌 교육 및 인턴십, 교육과정 공동개발 등을 수행하는 기관에 해당이 되며 의무부담금은 없습니다. 다음은 중점 추진 내용인데요. 그 해당 내용은 크게 세 가지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메타버스 융합 대학원을 운영하는 부분과 둘째, 메타버스 특화 교육과정을 개발 운영하고 연구를 활성화하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학협력 역량을 강화하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내용에 대해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메타버스 융합대학원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2022년 가을학기부터 메타버스 관련 석박사 학위 과정 운영이 필수입니다. 특히 학위 과정은 대학 특성에 따라서 전문대학원이나 일반대학원을 신설한다든지 전공과정이나 혹은 융합학과를 신설하는 경우 등 학위과정 운영 형태는 대학의 자율입니다. 다음은 올해 가을학기부터 신입생을 뽑아야 하기 때문에 대학원생 신입생 정원 기준으로 1차년도인 올해 2학기에 10명, 2차년도 이후 매년 20명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참고로 대학원생 정원 신입생 기준에 재직자, 학부생, 외국인은 정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학석사 연계 과정의 경우 석사 과정에 해당됨을 증빙하거나 재직자 중 풀타임임을 증명할 시 신입생으로 인정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올해 가을 학기부터 참여 가능한 메타버스 융합대학원 전임 교수를 3명 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전임 교수는 신규로 임명하거나 아니면 기존 교수로 운영이 가능하지만 겸직은 불가합니다. 학교 차원의 메타버스 융합대학원 사업 추진에 대한 적극성과 그리고 향후 본 사업의 확장성 등을 고려해서 메타버스 융합대학원은 최소 3명의 전임 교수, 즉 겸직하지 않은 전임 교수를 필수로 확보해야 하며 그 이상은 겸직 교수도 참여 가능합니다. 이에 산학협력 교수를 2인 이상 확보하거나 대학 차원에서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메타버스 교육 및 연구에 특화된 강의실이나 교육 연구 인프라 등 환경을 조성하는데 대학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메타버스 특화 연구 활성화 및 교육과정 개발 운영 관한 사항입니다. 메타버스 기획론, 메타버스 비즈니스 등과 같이 메타버스에 필요한 공학과 인문학을 융합한 전공 과목 운영이 필수입니다. 뿐만 아니라 머신러닝, 경영학, 심리학, 예술학 등과 같이 메타버스 연구에 필요한 다학제 교과목을 전공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외에도 인턴십, 교수 초빙, 기술 세미나 등 다양한 방식으로 메타버스 기술을 학습하거나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문제를 제시하고 도전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학생 주도 창의 자유 연구 과제를 운영하고 또 국제공동 연구, 글로벌 대학 및 기업 등과의 공유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추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메타버스 연구 활성화를 위한 산학협력 역량 강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메타버스 융합대학원은 산학협력 프로젝트를 연 1개 이상, 총 6개 이상을 발굴하여 수행하는 것이 필수 사항입니다. 프로젝트 규모 등은 대학 자율로 설정 가능합니다. 해당 내용은 연구개발 계획서를 작성하실 때 올해 추진 내용 예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고 2000년도부터 이후 내용은 추진 방향 및 목표 등을 중심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메타버스 융합 산학협력 역량 강화를 위한 협업 과정을 운영해야 합니다. 산학협력 교수를 확보하거나 산학협력 교과목을 운영하는 등 산학협력 방안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RFP상에 필수로 표기되어 있는 사항 이외에는 대학의 교육 여건과 특성에 맞게 자유롭게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가 기준입니다. 평가는 크게 다섯 가지 사항인 대학원 운영계획, 사업 수행 능력, 교육 및 연구계획, 산학협력, 기대효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크게 대학원 운영계획은 메타버스 융합대학원 운영지원계획의 우수성을 15점으로 평가할 계획인데요. 전임 및 산학 등 우수한 교훈을 확충하고 대학 차원의 자체적인 지원이라든지 메타버스 확산에 대한 노력 등을 평가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으로 교육연구 성과관리 계획에 대한 적정성 또한 5점으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수행 능력으로 연구 책임자 및 참여 교수의 역량 및 참여 계획에 대해 15점, 그리고 협력 기관의 전문성 및 역량에 대해 10점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주체에 대한 역량을 평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교육 및 연구 계획에 대해서는 인력 양성 계획의 우수성이라든지 메타버스 핵심 연구의 그 커리큘럼 구성 계획의 우수성, 그리고 글로벌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뿐만 아니라 학생 주도 창의자율 연구 운영 방안의 구체성에 대해서도 평가할 예정이며 산학협력에 대한 부분으로는 프로젝트를 계획한다든지 그리고 산학협력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든지에 대한 우수성과 혁신성에 대해 평가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공고서상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메타버스 융합대학원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